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연말에는 26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많은 IB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년에 이럴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살짝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의 상황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이 통화 정책, 금리 인상 강도 둔화라는 어떤 그 이슈 내지는 이런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여기에 계절 효과인 연말 산타 랠리라는 부분과 여기에 더해져서 1월 효과라는 부분까지 합쳐지면서 전체적으로 내년 1월 중순 내지 1월 하순 정도까지는 긍정적인 시장 방향이 전개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 상당히 심도 있게 지금 시장 내에서 발전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 일단은 지난주에 10월달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시장의 어떤 그 상황을 급전환시키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놨습니다. 시장의 기대치 그리고 시장의 지난달 대비해서 상당 부분 개선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두 가지 이슈였죠. 인플레가 과연 정점을 통과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리 인상 강도가 과연 정점을 통과했느냐.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 개선에 크게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 여기에 물론 11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의 이야기도 물론 매파적인 발언이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강도 조절에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속도 조절의 시기가 다가오고 오고 있다라는 그런 언급이 맞물리게 되면서 시장 기대감 일단은 12월 FOMC 13일 14일 양일간 개최되죠. 이날 아마도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대감은 50BP 인상 그리고 내년 1월과 그리고 3월에는 각각 25BP 인상으로 금리 인상 강도가 가파르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물가라는 부분은 인플레 정점 통과 여부, 그리고 지난밤 생산자 물가 지표 발표가 됐었죠. 생산자 물가 지표 역시 상당히 긍정적인 정점 통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고용이 조금은 좀 문제인데요. 고용 같은 경우, 고용은 잠시 후에 제가 다른 이슈, 다른 고용 이슈 따로 또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 같은 경우 이제 그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와 산타 랠리라는 부분, 그리고 정책적 효과라는 1월 효과까지 이어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전체적인 큰 그림 연착륙이라는 그림 속에서. 연말 소비와 1월 정책 효과까지 노려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봐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변수가 될 만한 또 지표들도 꽤 많거든요. 어떤 것들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2 플러스 1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두 가지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와 금리다라는 점.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강도와 물가의 정점 통과.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핵심일 거고요. 플러스 1, 또 하나 한 가지는 환율이다라는 점. 지난밤 달러 인덱스가 소폭 하락하는 안정화를 보이는 106포인트에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나스닥 지수 1.1%가 넘는 다시금 반등 양상을 보여줬고요. 달러 인덱스와 반대 방향으로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그래프 나가는 제일 끝부분
어젯밤에는 조금 좀 하락반전했는데 이 부분이 미처 반영이 안 됐다라는 점 그래프에 우리 시청자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그래프는 어제까지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신다면 미국 시장의 움직임, 우리 시장의 움직임,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 이 방향성을 달러 인덱스라는 부분이 우리 시장에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명확하게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 실물 시장에 영향을 고스란히 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주 정도까지만 해도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실물 시장에서 강달러의 역풍이 미국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가되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은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1, 4분기 실적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폭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강달러의 역풍이 우려감에서 둔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바뀌었고 이 둔화 기대감이 결국은 투자 심리의 개선을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촉발제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왜 달러 인덱스, 왜 환율 시장이 중요한지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출 둔화가 수출 확대로 바뀔 가능성 분명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기대감. 이제 4분기 실적보다는 아마도 내년 1분기 실적 상당 부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환율에 의한 우려감은 상당 부분 소멸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소비 구매력 개선 역시 인플레이션의 정점 통과 기대감으로 인해서 물가가 하향 안정화 방향성을 갈 것 같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글로벌 S공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는 침체하는 형상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이 부분 상당 부분 우려가 해소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채무 리스크를 완화시키는데 상당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에 미국 증시는 물론 우리 증시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지금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구매력이 살아있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미국에서는 노동시장은 사실 좀 문제가 많거든요. 변동성이 될 만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앞으로 이제 그 최연 앵커 잘 짚어주셨는데요.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조금 좀 아직까지 수면 아래에 있는 조금 좀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노동시장이 이제 노동시장의 역풍, 부메랑 가능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은 저런 부분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제품 마진, 판매 마진의 축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실화 과정에 돌입할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기업들의 실적 마진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은 금융시장하고 실물시장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통화정책이 발휘가 된다라면 금융시장이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고 실물시장은 후행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늦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잘 생각을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통화 긴축이라는 부분, 지난 8월 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실질적으로 통화 긴축의 강도가 상당 부분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이번 내년도 2023년도 1, 4분기 실적이야말로 어찌 보면 기업 실적의 발호금, 통화 정책의 실효성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경기 연착륙이라는 금융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원자재 시장의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후행을 하고 있는 기업 실적, 제품 단가, 판매 단가는 오히려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의 둔화와 맞물리게 되면서 꺾이게 되면서 마진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게 한 가지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실물시장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 노동시장이 있는데 노동시장 최근 아마존이 실질적으로 만 명의 인원 감축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났고요. 그다음에 신규 인력 채용에 동결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 메타도 마찬가지, 애플 컴퓨터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임금 인상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고 인원은 감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실업률의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임금 인상률 자체가 지난달 4.7%였습니다. 평균 임금의 상승률.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7.7%. 그 괴리를 어떻게 맞춰나가야 될까?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7.7%인데 본인의 임금은 4.7%밖에 인상이 안 됐다라면 그들의 실질 임금은 3%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 인상이라는 요구가 상당 부분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 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인원 감축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업들의 기업 이익 마진 축소와 또 하나 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 압력에 따른 제2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대응 전략 그리고 이번 주 대응 전략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리죠. 2 플러스 1 전략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인플레가 정점을 통과했는가? 금리 인상 강도가 정점을 통과했는가? 이게 정점 통과했다라는 것이 대다수의 평가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 파도에 같이 몸을 올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방향타 역할은 어떤 것이 할 것이냐? 바로 환율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서 금리와 물가 그리고 여기에 환율을 더해서 환율이 시장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 환율의 방향성을 잘 보시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해야 됩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역시 하락해야 됩니다. 이래야만 시장이 상승할 원동력, 방향성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시장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게 실제로 있었던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고 왔고요.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